다라이라마 뭐 초청한다고 하는 그 대열에 한번 같이 동참한 적이 있는데 마침 7월 달에 갔어. 한참 우기야. 얼마나 비가 내리는지 줄기차게 내려요. 그래서 뭐 길이 다 끊어지고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는데 얼마나 풍성합니까? 뭐든지 뭐 공양구를 전부 그냥 인도에서 우기에 비가 쏟아붓듯이 그렇게 많이 풍성하게 그렇게 공양 올리도록 하라. 얼른 우리는 또 그런 생각하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공양을 하란 말인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고. 그 환경 공부하면은 사람이 좀 풍도 커지고, 풍도 세질 뿐더러 마음이 넉넉해져요. 마음이 넉넉해져. 표현이라도 그렇게 넉넉해집니다. 나는 환경을 자꾸 읽어서 그런가, 뭘 좋은 거 누가 하나 가져오면 그거 한 30개쯤 가져오지 왜 하나만 가져가? 그래서 무조건 10개 이상은 가져오게 해. 또 옷을 어서 이제 그 저기 티를 보통이 파는 건안 맞아가지고 그 어떤 스님이 그 맞춰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냈는데 잘 맞아, 색깔도 잘 맞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 30개 보내라 했더니 그 스님 내말 알아듣고 30개를 사서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이 환경을 자꾸 읽으면요 마음이 부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세뇌가 돼요. 이런 표현을 자꾸 읽어놓으면 세뇌가 돼서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풍성해집니다. 없어도 풍성하게 느껴져. 그게 중요한 거죠. 30개라 3만 개를 가져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거죠. 하나를 가져와도 많다고 생각하면 많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도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미 향수해, 수미산과 향수해. 상묘 만일경과 아주 최고급 가장 뛰어난 그런 그 만이 바퀴들과 그리고 청정 전단을 아주 훌륭한 전단 향을 실흥 우 만공이어다 다 응당이 만공 하늘 가득히 허공 가득히 비내릴지어다. 무조건 비 오듯이 비내린다. 뭐 인도에서 제일 많고 풍성한 것을 표현하려면 우기에 비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기에 비 오는 게 제일 아주 너무 지나치고 지칠 정도로 정말 짜증나고 실증날 정도로 많이 오는 게 비니까 그렇습니다. 중보화 영락으로 여러 가지 보화와 영락으로 장엄 정무고하며 잘 장엄해서 청정하게 하여 때가 없게 하며 마니 보석으로 만든 등불로서 계령제 공주어다 다 하여금 허공에 여기저기 곳곳에 어둡지 않도록 그렇게 등불도 아주 아름다운 등불을 달아서 길을 밝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공양거리를 이렇게 이제 대왕이 이게 이제 부왕의 그 개성이잖아요. 희견 선혜왕이라고 하는 분의 개성인데 여기 이제 공양구로서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한 것은 우리들의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면 멉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배울 것은 또그 나름대로 있어요. 불교는 한마디로 나눔입니다. 근래 BTN에서 뜰 앞의 잔나무를 찾으면 촬영하면서 스님 그 환경을 한마디로 제일 스님 마음에 남는 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80권이나 되는 그 경전에 한마디만 딱 표현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 물었어. 나는
숨도 안 쉬고 바로 나간 말이 선근회향이다 그랬어요. 선근회향이다. 좋은 일을 하고 그 좋은 일을 널리 회향하는 것이다. 널리 회향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길 가는데도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찻길도 마찬가지고 걸어다니는 길도 마찬가지고 앉는 좌석도 마찬가지고 옆에 사람 생각하면서 앉는 거 그 공양이죠. 그게. 남 배려하는 게 그게 공양이요. 그리고 좀 이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주는 거. 이거 좋은 공양이에요. 너무 그렇게 뭐 불교에서 공양이니 무슨 보시니 이런 말을 하면은 부담부터 느끼는데 절대 부담 느끼지 말고 가볍게 배려하고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움 주고 하는 거 그겁니다. 그 우리 보통 이제 친한 사이에 뭐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아이 저 사람 아무 도움도 안 돼 이러잖아요. 아무도 도움도 안 돼.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도움 되는 사람. 그 도움이 공양이죠. 도움이 배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연말 연시인데 나눔 행사가 곳곳에 많잖아요. 힘 닿는 대로 자기 힘 따라서 하라고 했잖아. 자기 힘 따라서 뭐 연탄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나면 뭐 한 박스도 좋고 두 박스도 좋고 이렇게 이제 자기 능력 따라서 그렇게 나누고 돕는 거 이게 불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우리 화엄경 공부한 사람들은 최고의 이치, 인생의 그 어떤 그 이치,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한 데 대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그건 이제 부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하신 일, 법공양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공양은 법공양이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부처님 하신 일이고 그래서 늘 법공양, 법공양을 내가 참 노래처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즘 아주 법공양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BTN에서 와서 또 이렇게 찍어서 전 세계에다 방영을 하고 또 BTN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ARS 여러분들 내가 가끔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거든 ARS부터 눌러라. BTN에 한번 누르고 BBS 한번 누르고 그래봐야 하루 많은 보시한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달 30일간 절대 10번도 하기 어렵다. 10만원 공양하기도 어려워요. 내가 그걸 딱 원력을 세우고 내가 이거 일어나면 반드시 이것부터 하리라 했는데 웬걸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고 어떤 때는 보면은 한 달에 10번 하기가 어려워. 30일 중에 10번이 제대로 안 돼. 그런데 그런 그 공양 그 한 번만 해도 그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베푼다고 하는 거 그럼 그날 그 사람은 복된 날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법공양을 하는 밑거름이 되거든요. 법공양 이런데 이제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공양이 하는 것입니다. 법공양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장하지 법공양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는 크게 그렇게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친근 세조이라 그다음에 일체 여러분들이 모두 같이 가지고 그런 공양거리를 가지고 부처님을 향하되 심생대환히 하고 마음으로 큰 기쁨을 내고 그렇죠. 뭐든지 가지고 갈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기쁜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부처님께 공양거리를 가지고 갈 때 이게 신심, 기쁨, 법피 선열 그것이 그냥 내 마음으로부터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면 나부터 공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주기 이전에 나부터 공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신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처자 권속과 야 처자와 권속들 모두 함께해서 왕견 새 소존이어다 우리 다 가서 세상의
어른 되는 분, 세소조는 세존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어른 될 만한 분, 어른 되시는 분을 가서 칭견합시다. 이렇게 이제 공양거리를 준비해서 가서 칭견합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참 뭐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다음에 공행불서라 함께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희견선회왕이 3만 7천 부인과 체녀로 더불어 함께 복길상이 위상수요 저 앞에도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오배왕자로 함께 하되 대위강이 상수다. 대위강 태자 이분이 이제 나중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 분입니다. 상수요. 6만 대신으로 또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해릭이라고 하는 대신이 위상수라. 제일 그 상수가 되고 이와 같은 등 70,700천억 나유타 대중으로 더불어 전후 위여해서 앞으로 뒤로 그냥 얼마나 많습니까? 70,700천억 나유타 대중이라. 이게 뭐 요즘 우리가 그 쓰는 숫자로는 얼마인지 계산을 하려 해도 한참 걸리겠어요. 앞뒤로 애워 싸가지고서 종, 영광명 대성 출할세. 그 성이, 도시 이름이 부산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영광명 대성이다. 영광명. 영광명 대성으로부터 나가가지고서 왕의 힘을 쓴 고로, 왕의 능력으로 일체 대정이 성공 이왕에 전부 뭐 비행기 끝까지 그 안 타고 바로 그냥 하늘을 올라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공 이왕이라. 일체 대정이 쑥 그냥 가는 거예요. 왕의 힘으로 그랬습니다. 이왕 후대 제 공양구를 변만 허공하여 모든 공양구들을 허공에 가득 해가지고 사람과 공양구가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지어불소하야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정례에 불쩍하고 부처님 발에 예배 올리고 각자 물러나서 한쪽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대로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무슨 상상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근사한 장면입니까? 이런 것을 영화로 해가지고 세상에 좀 보여야 되는데 이런 거 요즘 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면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물건 하나도 필요치 않고 전부 가짜로 컴퓨터 기술로 다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요즘 영화들 거의 그래요. 거의 뭐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모양들은 전부 컴퓨터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부의 제왕이라. 여기 이제 왕들하고 왕의 그 부인, 체녀, 그 다음에 대신들, 왕자들 뭐 이런 사람들만 갈 수 없잖아요. 어찌 그 사람들만 갑니까? 그이들은 현상적인 그런 그 대중들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10부의 제왕이라 그랬어요. 부유 다시 있었다. 묘화성 선화당 천왕이 있어요. 천왕이 10억 나유타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 했다. 묘화성 선화당 천왕이 있어. 그 다음에 부유, 구경대성 정광용왕. 그 다음에 이제 용왕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용왕은 25억 권속, 25억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 가고, 부유 또 있었다. 금강성당성 용건 야차왕. 야차왕이라, 이거는. 야차왕이 77억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 가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부유, 무구성 희견 건달바왕입니다. 건달바왕이 97억 권속으로 함께 가고, 부유, 묘륜성 정색 사유 아수라왕. 뭐, 보통 뭐, 야차니, 무슨 아수라니, 건달바니, 뭐, 이런 것 전부 악신으로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소승불교에서는 거의 악신으로 표현이 되는데 대승불교 특히 화엄불교에서는 전부 선신으로 옹호신장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건달 왕이 97억, 그 다음에 아수라 왕이 또 58억 권 속으로 함께 가고, 그 다음에 부유, 묘장음성, 심력행, 가르라 왕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라 왕에 이어 99억 권 속으로 함께 가고, 99천이네. 99천 권 속으로 함께 가고, 부유, 유희 쾌락성, 금강덕 빛나라왕, 빛나라왕이 18억 권 속으로 더불어 함께 가고, 부유 금강당성 보칭당 마우라가 왕이 3억 100천 나이타 권 속으로 함께 가고, 부유 정묘 장음성 최성 범왕이, 범천왕입니다. 범천왕이 18억 권 속으로 함께 가니. 그래서 이 책장 넘기기 전에 한번 쭉 이제 봅시다. 천왕, 용왕, 야차왕, 건달바왕, 아스라왕, 가르라왕, 긴나라가왕, 마우라가왕, 범왕, 범천왕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10부예요. 10가지, 10개의 부족이라 해도 좋겠네요. 부족.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인데 뭐 중국만 하더라도 55개 민족이 모여 살잖아요. 지구상에 뭐 몇천 부족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 부족이 다 있죠.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단일 민족? 일본만 하더라도 그 뭐 원주민이 있어가지고 원주민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그 열 개의 부족들이 함께 이와 같은 등 백만억 나유타 대성 중에 소유 제왕과 대성 가운데 있는 여러 왕들과 그리고 또 성이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이 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모든 왕들과 그리고 그들의 권속들이 실공왕에 다 같이 일체 공덕 숨이 승운열에서 앞에 나왔던 부처님 이름입니다. 일체 공덕 수미 승운열의 처소에 다 같이 나아가서 정례 불적하고 부처님 발에 예배를 하고 물러나서 한쪽에 앉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헤아릴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대중들이 다 모여왔어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내가 60억에서 이제 새로운 지식으로 100억이라고 100억조라고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환경 이렇게 뭐 제대로 이해가 되든 아니면 의심을 하든 야 참 풍도 세다 이렇게 막 하든 간에 예,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100조 권속들을 데리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 낱낱 백조 권속들은 또 백조의 권속들을 데리고 함께 환경 공부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법당에 가서 절을 한번 하고 염불을 한번 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백조 권속들로 더불어 함께 합니다. 여기에 아무리 풍을 세게 쳤다 해도 백조는 안 되네 보니까. 내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어림잡아 계산해보니까 백조까지는 안 돼. 여러분 한 분이 여기에 표현된 그 모든 숫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건 너무 과학적이고 현실적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한번 하고 환희심 한번 내고 신심 한번 내고 마음 한번 쓰는데 백조 권속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 이거 옛날에는요. 이러한 그 과학적 상식이 부족할 때는 이런 것이 사실로 있는 줄로 그렇게 또 알았고 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에게 이거 뭐 이거 별거 아니네. 지금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은 훨씬 이것을 넘어갑니다. 우리 한 몸에 백조의 권속을 데리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고 환경 공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알잖아요 다. 다 알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60조 60조 하니까 스님 이제는 100조까지 그 발견돼서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몸에 100조 세포가 있대. 100조의 세포.
그 이제 생주인멸을 끊임없이 하는 거지. 숨 한번 내리실 때 수많은 세포가 태어나고 수많은 세포가 늙고 병들고 또 쓰러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드넓은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도 똑같이 우리 세포의 생주인멸하듯이 그런 그 별들도 끊임없이 생주인멸하고 성주개공합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리가 하나예요. 같은 원리로 돌아갑니다. 똑같이 돌아가요. 사람이든 뭐 이 지구든 일체 동식물이든 간에 참 그런 걸 알고 보니 참 신기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러한 것을 환경에서는 일찍이 이렇게 다 설파해 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모여왔으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하십니다. 설경이라. 그때 저 여래께서 위 조복제 중생고로 모든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한 까닭으로, 조복이라는 말 속에는 교화하기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뜻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것은 일단 우리들 마음을 조복받는 거, 이게 우선입니다. 마음을 일단 조복받고 봐야 그 다음에 환경도 귀에 들어가고 연불도 귀에 들어가고 부처님도 눈에 보이고 그래요. 자기 아상 드러내고 잘났다고 하고 하면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 계시고 성인의 가르침이 계셔도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한 까닭으로 중해 도량해 중에서 대중들이 모인 도량 바다 가운데서 설 보집 일체 삼세불 자제법 수다라를 설했다. 그래서 일체 삼세 부처님의 자제한 법을 보집 널리 모으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자세한 법을 널리 모으는 경전, 수다라는 경전이죠. 그런 그 가르침을 설하시니 세계 미진수 수다라로 그 외 모든 수다라로 더불어 권속이 되었다. 그러나 이 보집 일체 삼세 불 자제법 수다라고 하는 이 경전은, 이 경전을 부처님이 설하셨는데 이 경전은 모든 경전의 근본이 된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만은 환경은 모든 경전의 총체적인 이름이다 그랬어요. 총체적인 이름입니다. 전체 이름이에요. 그러면 팔만대장경을 그 많고 많은 이름을 낱낱이 들먹거릴 것이 아니고 대방광굴 화엄경 하면은 그 속에 수천 수만 가지의 팔만대장경 안에 있는 이름이 한꺼번에 다 거기에 표현된다 이 뜻입니다. 환경은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도 또한 우리가 지금 뭐 지금 이 시작한 지가 상당히 세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입문 겨우 문에 들어왔을 정도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데 이 경전도 역시 모든 많은 경전의 그 근본이 되고 화엄경이 만 모든 경전의 근본이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총명이다 그래요. 화엄경은 모든 경전의 총체적인 이름, 총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에게 인연을 맺었 다가 우리가 화엄경 공부를 한번 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좀 죄송한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불자로 헛한 것입니다. 불교 헛믿은 거예요. 화엄경 공부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 내가 참 불자 되기를 잘했다. 에이, 비로소 불자구나. 비로소 부처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공부 한번 하고 또 환경 사경도 평생을 통해서 한번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전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대만에 그
원도선회라고 하는 절에서는 1년에 환경 81권, 보현행품까지 81권을 4번 읽는답니다. 하루에 한 권씩 읽어서 1년 읽으니까 4번이 되더라고요. 그럼 100번 읽으려면 25년이 걸려. 그걸 이제 그 대중들을 다 모았어. 2년 있는 대중들을 그래 모아가지고 작년부터 그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원력은 100만 명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100만 명을 종신토록 화엄경을 수지 독송할 사람을 그렇게 동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대단하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하루에 한 권씩 그렇게 읽어 나간다니까. 하루에 한 권씩.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만 내면은 하루에 한 권씩 읽기 좋도록 내가 화엄경 강설책을 만들어 내놨으니까 마음만 내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전부 한글로 다 됐고 독송하고 싶으면 한문 독송하고 싶으면 거기 음 다 달아놨고 뜻 알고 싶으면 해설 다 해놨고 이렇게까지 아주 공부하기 좋도록 해놨으니까 한번 꼭 내가 아주 지나치게 권하지만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권하지만은 지나치게 권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것은 참 다이아몬드 광맥을 만난 것과 똑같다. 다이아몬드 광맥을 만났어 어찌 그 그냥 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수 중생심하야 실형 해직케 하신대 모두 중생들의 마음 따라서 다 이익을 얻게 했다. 그렇습니다.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등리 내가 자주 읊조리는 말이죠. 우리 의상스님께서 그 법성기 안에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등리 환경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야말로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그냥 쏟아붓는데 그 쏟아붓는 것을 중생수기 등이라 우리 각자 중생들은 자기가 가진 그릇 따라서 그릇 크기 따라서 그 보물을 받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환경이 그렇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하늘에서 그냥 쏟아지는 다이아몬드가 그냥 무수히 쏟아지는 그런 삶과 똑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또 눈을 떴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조그마한 그릇 조그마한 그릇 자기 그릇 많지만 담아가는 거예요. 그릇 많지만 누리고 느끼고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참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등리라 중생들이 각자 자기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더라. 난 그 대목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그릇을 키우고 계속 키워가지고 내 그릇은 크게 해가지고 이 삼천 대천세계 만하게 해가지고 모든 이익을 다 누리고 또 모든 사람을 다 거기서 다 같이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수 중생심하야 실령 회기케 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모두 이익을 얻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릇을 자꾸 키워야 돼. 마음의 그릇을 자꾸 키워야 돼. 마음의 그릇을 자꾸 키우면은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뭐다? 계속 환경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요. 달리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미처 못한 내용까지도 그 속에서 발견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유강 보살의 득법이라 여기는 대유강 보살이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대유강 태자라고 했는데 벌써 격을 높여가지고 보살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대유강 보살이 문시법이하고 이 법을 듣고 나서 저 위에서 바로 위에 있었던 보집 일체 삼세불 자제법 수다라 라고 한 이 경전입니다. 이 법을 듣고 나서는 즉획 곧 얻었다. 곧 얻었다. 여기 이제 얻은 것이 11가지로 기록이 됩니다.
아주 깊은 의미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곧 얻었다. 일체 공덕 스미 승은 불의 그 경을 설하신 부처님이죠. 일체 공덕 승은 불의 숙세 소집 법회 광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숙세에 모은 바 그 부처님이 과거 생에 모은 수행한 공부한 그런 그 법의 바다 광명을 얻었다. 지혜 광명이에요. 한마디로 부처님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광명이에요. 그 지혜 광명을 뭘로 표현했다?